파이어밸리 뉴트는 붉은 배영원이라고도 불리며 현재 유통되고 있는 파이어밸리 뉴트 종은 대부분 중국에서 온 개체들이다. 중국의 장수, 아니 후베이성 등에 분포하면 온 연못, 웅덩이 등 많은 곳에서 빈번하게 발견된다. 중국에서 발견되는 족족 수십, 수백만 마리가 홍콩을 거쳐 전국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파충류 샵에서 흔히 볼수 있다. 냉장과 미러물 잘 먹으며 가격도 4,000원 정도로 저렴하다. 파이어밸리 뉴트를 레드밸리 뉴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레드밸리 뉴트는 파이어밸리 뉴트와 완전 다른 종이다. 레드밸리 뉴트는 서식지가 미국 캘리포니아이며 굉장히 귀하고 현재 포획금지 종이기 때문에 국내에선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최대 11cm로 자라는 소형종이다. 양쪽 목덜미에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몸체에 보이는 하얀 점들이 이 독을 분비하는 분비샘인데 위험에 처하면 독을 분비한다. 소량이어서 치명적이진 않지만 만지고 눈을 비비거나 하면 영향이 갈 수 있다.